대길부터 이렇게 채널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면관수 한지 하루, 그러니까는 한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시간 정도 지금 흐른 먼노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먼노들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굶겨서 물을 굶겨서 죽지는 않지만 이 진짜 못생겨진 꼴을 보기도 참 힘들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그냥 먹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매니아님 중에 한 분이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얘를 굶겨서 못생기게 만드느니 차라리 물을 먹이고 얘가 잘못되더라도 물을 먹고 잘못되면 얘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은 또 이제 저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이 삼복더위에 다육이들 저면건수를 합니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요거는 스노우바니인데 스노우바니도 제가 이렇게 담가놨거든요. 자 스노우바니 꺼내놓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을 그 좀 이렇게 두고서 봐야죠. 얘네들이 끝까지 괜찮은지. 일단은 물을 먹어가지고 진짜 짱짱해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짱짱해져서 물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뿌리가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은 제가 일단 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나부대기 저렇게 했어. 쟤네들이 과연 끝까지 건강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다육이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얘네들은 크는 속도도 굉장히 늦지만 아파서 얘네들이 진짜 쓰러질 때까지 무릎병처럼 진짜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 이상은 시간이 좀 천천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 괜찮다, 뭐 이렇게 아프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야지만 괜찮은가 이런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 뭐 지금 이제 여름인데 내년 여름에 얘네들이 뭐 괜찮다고 괜찮은 거고 뭐 지금 물 준 게 그 효과가 그때 나타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꾸준히 반복을 해봐야지만 괜찮은 방법인가 하는 거죠. 얘 살짝 만지면 진짜 단단해요. 말캉말캉 했었는데 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러니까는 물 반응을 잘했다라는 그냥 그런 의미가 뿌리가 건강하고 목대가 건강하고 그런 거야 라는 점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아이한테 밥을 줬는데 진짜 배부르게 잘 먹고 소화도 잘하고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도 짱짱해요. 진짜 밑입장에 힘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도 짱짱해요. 완전 단단합니다. 지금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렇게 약간 먼노가 제가 이제 그 단지내 다육 갔을 때 요 녀석은 밑입장이 쟤네들보다는 단단하지 않아요. 얘 좀 움직이잖아요. 쟤네들 움직이지도 않거든요. 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얘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단지내 다육 갔을 때 사장님께서 지금 먼노 크는 거 봐요. 먼노가 굉장히 지금 잘 크고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그래? 그래 내 먼노도 그런데 사장님 먼노도 그렇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먼노가 이렇게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계절이 맞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지금 하루 지난 화분이 겁나 무거워요. 지금 화분이 이 화분 왜 이렇게 무겁냐. 이 화분 겁나 무거워요. 완전 돌덩이처럼 짱짱합니다. 좀 성장을 하기를. 요 녀석들은 다른 이제 요 녀석도 고데기를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얼마나 지났을 때 또 모습 보여드리고 또 모습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그럴 계획이에요. 진짜 얘네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변하는지 나중에 진짜 여러분께 꼭 다시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먼노가 이 화분에 이 정도 사이즈였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는 실패했네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요 녀석도 굉장히 단단해요.
어우, 정말 단단하게 지금 이렇게 물 반응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얘도 말캉말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단하거든요.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이제 저면관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육이 상면에서 물을 안 주고, 그냥 밑에서 천천히, 충분히, 화분이 100% 젖을 때까지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화분이 100% 젖는 게, 지금 계절로서는 그렇게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담그는 시간을 짧게 해서, 그래도 뿌리 인근에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진짜 상면에서, 과습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고 뿌리 가까이에 진짜 물을 관수하는 방법이 저면관수라는 방법으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자고 하면은 화분 안에 영양이 물에 이렇게 쓸려 내려간다, 이제 빨려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면관수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살충살균도 같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영양제, 뿌리가 좀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저면관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매니아님은 다육이 정말 잘 키우기로 정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객관적으로도 검증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 영양제를 관수를 이런 방식으로 해줘가지고 명품으로 키워내시는 분이 실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부대기 지금 한 방법, 굉장히 이게 귀찮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힘든 방법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힘들지만 너무 좋은 게, 상면에 관수를 안 해서 입장 고인 거를 털어주지 않아도 되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서 참 좋고, 상면에서 물을 줬을 때는 진짜 100% 적게 주려면 겁나게 많은 물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진짜 내가 살충제, 살균제를 타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흠뻑 내려앉을 때까지 일단은 줄 때, 진짜로 버려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물을 주거나 살충살균 영양을 줬을 때 정말 아껴서, 여러분들 몸은 힘들지만 원재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특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하나 더가 힘든 거 이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모든 다육이가 정말 건강했어. 요에 하나만, 요 화분 안에 균이 있었어. 근데 그 균이 이렇게 나오면서 물을 타고 다니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번진다거나, 얘 하나만 깍지가 있었는데 전체가 다 번진다거나, 그런 단점은 여러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야 되고, 특정 흙에 여러분들, 만약에 목초액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영양소 침지된 그런 상토 성분이 이 물에 울고나와서 배어나와가지고, 기공이 많은 그런 토분 같은 그런 화분에 이렇게 물듦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생각은 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거를 예측 못했다가 이제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당황해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루 동안 저면관수한 제 먼로들 지금 20시간 정도 지나서 지금 살펴보는데요.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하길 잘했다. 다른 다육들도 제가 여력이 된다면 꼭 이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만족스러운 관수 시간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